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정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업 환경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난 시간과 좀 달라진 점이 제 뒤에 있는 개구리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 김혁조 교가 이 소중히 하는 이 캐릭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다음 시간까지 모든 학생은 이 개구리의 좋은 이름을 좀 지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번 강의 시간마다 그 이름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환경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기 이전에 전략 경영이라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세개 정도의 우리가 시기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1950년에서 이제 1970년대 초반, 그리고 1970년대에서 80년대 정도까지, 그리고 90년대, 이제 80년대에서 뭐 대략 뭐 겹칩니다만 90년대 이후의 흐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개 정도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략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우리가 이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그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전략이라는 게 처음에 학문적으로 등장을 했을 때, 즉 1950년대에는 전략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걸볼때 장기 전략 계획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흔히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특히 그룹사들이 많이 했던 어떤 테크닉들이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10년 발전 장기 전략, 또는 뭐 LG 그룹의 뭐 우리 그룹 또는 LG 그룹의 뭐 20년 뭐이 중장기 전략, 이런 전략들을 많이 세웠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이럴 때 많이, 1970년대 특히 이제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 뭐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계획을 좀 많이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장기 전략 계획에서는 재무적인 투자 계획이라든지 시장 점유율 분석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특히 이제 현금을 어떻게 분배해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산업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그런 걸 전략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게 중요해지냐면, 기능 중에서는 재무관리, 즉 파이낸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재무적인 투자 계획을 주요한 기능이나 전략의 기본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재무에 대한 부분, 즉그 캐시라든지 아니면 뭐 전체적인 어떤 현금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투자에 대한 액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특히 그 당시에 지금도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기업에는 그런 어떤 구조가 현재도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만, 종합기획실이라는 것들이 설립되었었고, 또는 뭐 회사에 따라서 이름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불리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설립, 이런 기구들이 설립이 돼서 전체적인 그룹사 전체의, 즉 계열사 전체의 하나의 전략을 수립하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0년 계획 이런 걸 세워 가지고 이제 그 전략이라고 이제 명명하는 이런 일이, 또는 전략 선포식 뭐 이런 것도 그 당시에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이런 어떤 표지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그룹 뭐 중장기 전략 사업 계획서라고 딱 밑에 이제 삼성그룹 이름만 붙이면 딱 맞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지 위에 이제 그룹 회장에게 보고를 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시행을 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학자는 엔셉이나 앤드류 뭐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학자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에 오면서 전략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좀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1950년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장기 전략 계획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 좀 쓸모가 있는가, 즉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던 거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장기 전략일수록 한 1, 2년 지나고 나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면 뭐이 회사 어디 캐비넷에 처박혀서 먼지 뒤집어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 아마 뭐 이렇게 종이로 인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어디 이제 폴더에 그 검색에도 안 걸리는 것, 또 폴더에 구석이 처박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략이라는 게 무엇인가? 과연 1, 2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전략, 그리고 이게 한 5년 지나 쳐다보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도 잘알수 없는 이런 전략을, 이게 과연 전략인가 하는 어떤 의문과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커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여기에 이런 어떤 비판을 기반으로 해서 그 새로운 어떤 전략의 흐름이 등장하게 된 게 옆에 이제 사진에서 이제 보고 계십니다만 마이클 포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대단히 어떤 저명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환경 분석에서 포터의 파이프 프로세스 모델 즉 다섯 개의 주요한 영향 변수라는 이런 어떤 이 모델을 세워서 1980년대에 아주 전 세계에 돌풍을 불러일으켰던 전략론에 있어서 대단히 어떤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초기의 비판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던 새로운 어떤 그 주로 이제 산업경제 쪽에 산업조직론에 어떤 기반을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새롭게 제시했던 게 뭐냐면 산업 구조 및 경쟁을 분석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새롭게 이 사람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산업 구조에 대한 분석 그리고 포지셔닝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전략이라는 것은 산업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고 진입과 철수를 하는 이걸 결정하는 게 전략이라고 이 사람은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뭘 기준으로 하냐면 수익성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이 떠오르는 산업이다. 그리고 수익성이 높다. 즉 산업의 평균 이익률이 높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진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평균 이익률이 떨어진다. 즉 사양산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도 가끔 하죠. 사양산업이라든지 쇠퇴하는 산업에서는 빨리 나와야 된다. 또는 경쟁이 그다지 없는 산업구조에서는 있어도 되는 거지만 경쟁이 심한 산업구조에서는 빨리 나와야 된다. 뭐 철수해야 된다. 이런 어떤 주요한 어떤 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이제 환경분석 우리가 포터의 이론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포터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어떤 산업구조 분석에서 또 하나 이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은 포터가 지금 사진은 여기 있는 사진은 뭐 굉장히 이제 젊게 사실 나온 뭐 사진입니다만 지금은 포터가 한 거의 한 70이 좀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니까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면 그 생각도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주창하고 있는 게 CSV 즉 Creating Shared Value라는 즉 공유 가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함께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 자동차하고 계열사 또는 하청업체 벤더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고 상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CSV에 근데 우리나라도 이 부분이 소개되어 있긴 합니다만 CSV의 주요한 어떤 요지입니다. 근데 이분이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까지 주요하게 주창을 했던 즉 전략이란 게 무엇인가 즉 경쟁에 대한 분석 이 사람이 주로 이제 경쟁 전략에 대한 대가입니다만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어떻게 상대방을 밀어낼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 사람의 주요한 연구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 사람이 CSV를 주창하는 사실은 CSV에 대한 논문을 읽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주로 경쟁을 대단히 중요한 어떤 정말 미국적인 그런 모델을 주창했던 분인데 이제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어서 CSV 즉 인간과 인간 즉 기업과 기업 간에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공존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는 새로운 어떤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의 창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적 가치를 주창하는 걸 보고 아주 대단히 좀 놀라웠던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뭐 어쨌든 여담입니다만 아주 포터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주창하는 내용의 변화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어떤 학자로서 흥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1980년대 후반에서 현재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포터 이야기가 1980년대에 대략 이제 중반까지 되게 이제 1980년대를 포터 이론이 전 세계를 아마 휩쓸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포터를 정부 공무원들이 모셔와가지고 정말 비싼 수업료를 내고 강의를 듣는 뭐 책에 나오면 책을 보면 읽어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를 뭐 들으려고 뭐 시간당 2천만 원을 주고 불러들이고 뭐 이런 실제로 1980년대에 그런 이야기가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뭐 두들겨 맞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어떤 포터의 이야기를 이제 전략이라고 즉 산업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쭉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냐면
기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기업은 왜 승리하고 어떤 기업은 패배하는가, 어떤 기업은 성장하고 어떤 기업은 쇠퇴하는가 하는 즉 기업의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그런 비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산업을 보지만 즉 숲은 보지만 나무를 보지 못하는 때로는 숲은 쇠락해 가는데 어떤 큰 나무는 여전히 강하게 버티고 있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의 주요한 관심이 핵심 역량을 분석하는 그래서 사실 이 흐름은 지금도 뭐 유효하게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즉 코어 컴피턴시라고 불리우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 원천으로는 기업에 대한 내부 요인 즉 외부의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을 주목하는 이런 흐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핵심 역량에 대한 어떻게 핵심 역량을 만들 것이냐 또는 핵심 역량을 육성할 것이냐 이런 어떤 이슈하고 더불어서 인적 자원 관리 즉 사람들을 이제 결국은 이제 핵심 역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람입니다만 사람을 어떻게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나 노하우를 어떻게 조직 내 체화시킬 것이냐 또는 조직이 체화된 걸 어떻게 개인에게 또 전달할 것이냐 이런 어떤 이슈들이 연구가 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능력 또는 조직 학습, 즉 organizational learning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직이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대단히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요 학자는 뭐 하멜이라든지 뭐 프라라드 하멜로 이제 두 사람이 대단히 이제 유명합니다만 뭐 그 워너필트라는 이런 어떤 학자들이 대표적인 학자로서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제 기업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업 환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할 환경들이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정치적인 환경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환경도 또는 문화적 환경, 뭐 기술적 환경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환경을 이야기해 보면 이건 뭐 사실은 상식의 수준이긴 합니다. 기업이 정치를 거슬러서 거꾸로 갈 경우에 또는 정치 쪽과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에 뭐 역풍을 맞는다는 것은 뭐 대단히 뭐 누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뭐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 뭐 우리도 사실은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어떤 정부는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어느 기업과 친하고 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뭐 신문의 가십거리로 뭐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뭐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실리콘밸리는 민주당과 가깝고 상대적으로 민주당 쪽에 후원금을 많이 내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이슈가 등장할 때 예를 들면 저커버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민주당 쪽을 옹호하거나 이런 어떤 발언들이 뉴스에서 우리들이 그런 발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굉장히 이제 기업들에 있어서 심각하고 사실 리스크를 해지하고 싶은 그런 어떤 굉장히 강한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예상치 않는 그런 어떤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러면 뭐 일본의 기업들은 아주 정말 긴장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는가에 따라서 쿠데타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가에 따라서 결국 기업의 관계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런 예를 우리가 하나 들기 위해서 최근은 아닙니다만 이라크 미국의 어떤 이란과 미국의 수교에 대한 뉴스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또 한국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엄청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지금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동영상을 뭐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길래 이란 대통령이 이탈리아에 가서 22조 원 보따리를 푼 겁니까? 해외 동결 자산이 전체적으로 한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2조 원이 한국 차, 한국 그 가전제품에 대한 현재에서 이미지는 어떤가요? 매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도 뜨겁다는 얘기를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주문과 대장금의 시청률이 80%를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요. 젊은 층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라든지 또
현지 다니시면서 나 한국 사람이다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반응이 괜찮습니까? 지방 도시에 가게 되면 네. 그 같이 사진 찍자는 젊은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이돌이 된다는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 방금 이제 이 비디오에서 봤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이란은 최근에 이제 미국과 소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왜 국교가 이제 그러니까 정상화됐고요. 저기 유럽 나라들도 그랬고요. 방금 이제 뭐 이탈리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방문했는데 이제 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 만찬장에 있는 이탈리아는 그 르네상스라든 이 당시에 있던 조각들로 대단히 유명한 그런 어떤 국가인데 즉 아주 미술품들이 많이 있죠. 그런 조각상들을 전부 천으로 가렸다는 겁니다. 왜? 전부 누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남성의 누드 형태의 조각상들을 전부 천으로 가려서 막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슬람에서는 술을 마시는 걸 금하기 때문에 보통 만찬에서는 와인이 나오는데 결국 와인을 사용하지 않는 만찬은 또 유럽에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 국가의 협의에 의해서 만찬을 하지 않는 것으로 즉 와인이 없는 만찬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사실 뭐 사실로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탈리아는 이란과의 어떤 경제 협력에 공을 들였다라는 그런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비디오에서 보았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에 이제 어떤 기회가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뭐 기업들은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만 예를 들면 방금 이제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다라고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럴 경우 현대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현대차는 어떤 전략으로 이걸 공략을 해야 될까? 또는 특히 화장품. 결국에는 화장품하고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은 이란이 이미 한국의 드라마에 뭐 시청률 80%가 넘었다는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저도 뭐 들은 바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뜨거운 한류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미 화장품이나 이런 어떤 생활용품,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갈 수 있는 정지작업은 즉 인프라는 다 끝났다는 정지작업은 끝났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 변화가 기업에 대단히 큰 위기를 줄 수도 있고 큰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업 환경의 이야기에서 시장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환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플레 또는 뭐 긴축 재정, 뭐 유가 변동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 이제 뉴스에 뭐 잠깐 이제 화면 캡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금리 인상이 될 경우에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 사실은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업에 또는 전 세계의 중앙은행에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국에는 전 세계의 돈이 즉 지금 현재 신흥 시장에 들어왔다 한국을 포함한 뭐 중국 또는 개발도상국에 들어왔던 그 어마어마한 양의 돈들이 즉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는 거의 뭐 돈의 홍수에 지금 파묻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돈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그 금리를 쫓아서 미국 시장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달러가 강해지고 즉 달러가 강세로 들어가는 그럼 상대적으로 원이 약세로 돌아가고 그러면 반대로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못 빠져나가게 해야 되지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다시 또 이 국내 경제가 뭐 침체되고 이런 어떤 연쇄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관심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서 토요타 같은 경우는 뭐 대략 그 1엔이 변동하면 달러하고 대비해서 뭐 1엔이 변동하면 되게 이제 100억 엔 정도 즉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어떤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단 1엔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원이죠. 10원이 움직이면 1000억이 날아가고 또 더해지고 이건 어떤 기업에 있어서는 정말 밤에 잠을 못 잘 발뻗고 잠잘 수 없는 그런 뉴스가 될 것입니다만 뭐 우리 같이 사실은 뭐 평범한 서민들은 뭐 그렇게 굳이 뭐 밤에 뭐 발 뻗지 못하고 뭐 잠 못 잘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만 기업은 다릅니다.
기업의 담당, 예를 들어서 뭐 한 5엔이 움직여버렸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하루에 뭐 30원이 움직여버렸다면 기업으로서는 그 충격은 대단히 큽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예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중국의 이제 기업 채무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지금 은행도 그렇습니다만 기업도 뭐 어떤 뭐 비판자들은 이걸 때로 시한폭탄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은 특히 이제 통계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가가 또는 은행이 어느 정도 부실화되어 있는가가 통계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제로 이제 대대적으로 밖으로 뭐 부실 기업들이 정말 우리의 IMF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해서 이걸 정리해야 된다면 이건 어떤 막대한 사실은 채무를 은행이 떠안게 되는 거고 은행이 부실화되는 거고 그럼 국가 경제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이런 어떤 중대한 그러면 중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한국입니다. 이미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가장 큰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경제 상황은 한국의 바로 사활적인 이슈로 직결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그런 어떤 기업 채무라는 것들은 결국 관건내 불이 되지 못하는 이것은 기업 환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작동을 합니다. 또 최근에 아주 재미있게 지금 가고 있는 게 유가입니다. 국제유가의 변동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석유를 다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만 사실 국제유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리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미국의 그 셰일가스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OPEC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들이 증산을 통해서 대항하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국제유가가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폭락하게 하는 상황입니다만 반대로 국제유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가공품, 석유화학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만 또 엉뚱하게 그 유탄을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 플랜트나 이런 것들을 발주하지 않음으로 해서 유가가 떨어지니까 해양 플랜트를 통해 가지고 뭐 석유를 시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유탄을 맞는 이런 또 어쩌면 황당한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 환경의 변화가 기업에 대단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